어제 경기도의 한 등산로에서 60대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정년을 얼마 안 남긴 고등학교 체육교사로 최근 한 학부모의 민원에 고통을 호소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. 최근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자기 반 학생에게 폭행당해서 전치 3주 진단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.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수십 대를 맞은 건데 이 소식에 1,800명 넘는 교사가 심각한 교권 침해라며 탄원서 작성에 동참했습니다. 오늘 오후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 앞. 휴일인데도 교문 앞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. 지난달 31일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초등교사를 추모하는 사람들입니다. 서울 서초구 서울 서초구 상하 6개월 중 20번의 불편 중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.